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코스닥마저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순환시대가 계속되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제약바이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들고 있는 하나 정도는 필수로 갖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김진경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18일부터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주주총회 시즌이 열렸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주총회장, 주총장에서 원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주주 달래기 위한 무언가를 또 기업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까요? 네, 일단 주총에서 기대를 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가까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좋은 실적들을 좀 내놓으면서 이 주주 친화 정책을 요구를 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대부분 제약바이오사가 좋은 실적을 좀 내긴 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특히나 이 코로나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인해서 실적을 개선하고 또 몸집을 키웠던 이 제약사들이 주로 현금 배당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업체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시즌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주가가 부진하면서 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부양을 노리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이제 오너 3세, 4세 이제 경영 참여 선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수장 교체 제 소식도 좀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보령제약이라든지 한독이라든지 뭐 동화약품 정도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좀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주요 기업들의 주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메지온이 문제였습니다. 하한가에 가버렸는데 윤회답필 FDA 심사 지연 소식에 하한가에 직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FDA 쪽 사람들을 만나고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급락을 했고 오늘 2시쯤에 또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메지온이 처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다소간에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FDA의 이제 메지온 품목에 대한 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담감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로 개발했었던 줄비고 바로 이제 성분명이 유데나필인데 이에 대해서 FDA의 NDA를 완료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달 중 승인 여부가 좀 나타날 것을 예상했었고 또 임상 데이터 를 보완한 주요 개정안은 FDA에 좀 제출하는 상황인데 지난 18일에는 이제 추가 회의를 거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채택이 되게 된다면 유데나필 검토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전부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남아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미 우려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모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실망감을 좀 안겨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메지온이 이 빠른 시간 내에 FDA와의 미팅을 추진 중이고 또 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우려감이라든지 실망감이 또 함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가도 이 역시나 좀 반응을 했던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역시나 관련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현재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부터 지금 IR이 진행 중이 있고요. 4시까지 예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메지온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세우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또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메지온 악재가 있었지만 지난주의 경우에는 또 셀테리온에 호재가 있었어요.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는데 그로 인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꺼풀 벗겨졌다가 개선됐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어때요? 제약바이오주에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시장이 워낙 녹록치 않아서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긴 한데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분식 회계라는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는 앞으로 본래의 이제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지됐었고 어느 정도 셀트리온도 이제는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주가가 약세를 보여지면서 이 여파가 전반적인 제약주라든지 이렇게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가장 큰 잠재적인 악재로 좀 꼽혔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소간의 반등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불안감 자체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각각의 기업별로 개별 모멘텀들을 확인을 해나가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약바이를 둘러싸고선요. 뭔가 이 종목군들을 강하게 살 만한 스트롱바이 할 만한 그런 호재는 없어 보이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라고 치면 첫 번째 mRNA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위탁 생산들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라는 장점도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앞으로 세계 최대 암학회가 열릴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냥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 아니면 뭐 매출 앞으로의 호재 파이프라인 이런 걸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는 그중에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가장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게 바로 세계 암학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뭔가 좀 굵직할 만한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학회인 만큼 지금 앞두고 있는 이렇게 좀 이벤트들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세계 최대 암학회라는 점이 이제 주요 인체 임상 시험 그 진입 전이라든지 기초 연구 위주로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 그리고 네오이문테 지노맨 컴퍼니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제약사들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AACR이 이제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무대에 등용문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유한양의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아 이중항체의 전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역시나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네오이문텍이라든지 바이젠셀도 주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세계 최대 암학회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더욱더 좀 주목이 되고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참여 기업 중에서 뭐 유한양이라든지 한미약품의 경우는 임상 이상이라든지 삼상까지도 진행을 할 만한 여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기대되는 호재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앞을 남겨두고 있는 세계 최대 암학회와 관련된 종목들 기대가 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 또 여기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군의 뭐 규제가 풀리기도 하고 변화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의료 바이오 등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도 더 커지고 있잖아요. 요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시장 업계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만 볼 때는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관련한 수혜주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좀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 정부의 어떤 과감한 지원 절실에 대한 좀 요청을 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약이라든지 좀 혁신적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선거 기간 동안에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항공 우주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5대 메가테크 미션 지향적 초격차 R&D를 좀 추진을 하면서 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긍정적인 결과물이 또 확대가 되게 된다면 충분히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업 육성에 따른 정책 수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이것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하나둘씩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때 더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실적 그 회사에 초점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런데 오늘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과 유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이슈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라든가 그 펀더멘탈, 가치평가에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관련 뉴스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막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 발판을 이제 삼아서 이 해외 매출 확대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대규모적인 실탄까지도 지원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이 바이오 산업 투자 본격화를 좀 예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확대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설 확대라든지 또 해외 공장 건설 추진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에 대한 매출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온 만큼 당장의 성과를 드러내긴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호재 뉴스임은 맞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약바이오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이라면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주에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면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 속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저는 의료기기 업종도 좀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요. 이 안에서도 좀 재빠르게 순환매가 좀 이어질 거고 또 일부분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악재라든지 또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약바이오와 좀 연관을 짓는다면은 또 이와 관련된 업종으로 한번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료기기 중에서도 요즘에는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재빠르게 좀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 시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이렇게 환자들이 있지만은 해외 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이런 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수요를 좀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관련주 중에서는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 정도가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에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이시스 메디컬 그리고 클래시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팅방에 시청자분께서 원격 의료 분야는 무엇이 좋은지 궁금해요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규제만 없어진다면 기재계를 켤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규제가 시원하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풀려고 하는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볼까요? 아니면 바뀌는 규제안을 보고 접근할까요? 네, 저는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은 적극 매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 규제가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코로나19가 종식이 좀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비대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격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단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격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시장 속에서는 주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관심을 가질 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바뀌고 있는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분위기에 반응하고 아니다 분위기에 좀 생각보다 반응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많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분위기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좀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또 주가가 방향을 좀 만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실적보다도 일단 주가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업계는 실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이슈에 얼마만큼 반응을 하느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무엇이냐, 그런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약바이오주 이야기해 봤는데요. 지금 사볼 만한 타이밍은 하지만 스트롱바이 적극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안주로 의료기기주들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